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노아다육입니다. 네, 노아다육에 오늘도 새 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서 이번까지만 새 포트에 5,000원에 드리고요. 네,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 하나에 2,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요번 기회에 많이들 구매하셔서 이쁜 아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 명절이 껴서요. 배송은 다음 주 수요일 25일부터, 네,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0% 할인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요 가격에 10%, 예. 네, 토탈 가격에 10%를 해드립니다. 오늘이 아주 득템 기회죠. 네, 오늘 2,000원, 새 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들, 요 아이들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가 매직쟁 골드입니다. 매직쟁 골드가 아주 노란 국화처럼 아주 잘 달궈진, 예,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어온 요런 아이를 새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정도 3개 정도만 30개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하시면 더 이쁘고요. 더 많이 하시면 더 이쁘게, 네, 풍성하게 한번 합식해서 길러보시고요. 네, 새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각각도 됩니다. 각각도. 요아이 한 포트, 요아이 한 포트, 또 다른 거 한 포트, 이렇게 해서도 새 포트에 5,000원 드립니다. 네, 어느 분이 똑같은 걸로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네, 각각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요아이는 또 방울복랑이죠.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우와, 이쁘죠. 하얀 백분을 엄청 바르고 있는 방울복랑입니다. 네, 이렇게 새순도 엄청 올라와 있죠.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 게 완전히, 진짜 요 새순 올라와서 건강해 보이는 이런 이쁜 아이가 또 사이즈 너무 좋은데 새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정도 이렇게 합식하면 요게 새 포트입니다. 요게 요 정도. 요 정도 합식해서 한번 길러보시고요. 풍성하게. 예, 이 아이가 달달 묵으면요. 알갱이가 완전히 동글동글, 알사탕처럼 된답니다. 이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방울복랑입니다. 네. 여기는 머니메이커 금이죠. 이렇게 라인 끝으로 핑크핑크 물이 들어오는 이런 또 머니메이커 금이 있고요. 네, 세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원종 페로 독수입니다. 원종 페로 독수. 빨간색으로 물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아이가 꼭 저기 후레니라고도 닮았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또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새 포트에 5,000원 드립니다. 네, 여기도 조이 스톨로크 금이죠. 옛날에 엄청 거했던 아이. 이런 사이즈면요. 옛날에 8,000원씩 했습니다. 와.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새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조이 스틀로크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새 포트만 합식해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조이 스틀로크 금이 새 포트에 5,000원이고요. 여기는 한엽 송록입니다. 한엽 송록. 예,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매력 있는 한엽 송록. 예, 다 꽃대를 물었습니다. 네, 꽃이 이렇게 조금 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아주 매력 있는 한엽 송록입니다. 이 아이는 강몸일 것 같아요. 각각 심어져 있습니다. 네, 뽑아보면 강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세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여기 또 당인이죠. 당인 백분을 엄청 많이 바르고 있는 당인입니다. 색깔 빨갛게 물드는 당인. 이렇게 이뻐요. 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홍옥입니다. 홍옥. 네, 이렇게 홍옥이 있고요. 와, 너무 이쁘죠? 홍옥이. 네, 아주 색깔이 완전히 사과처럼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홍옥 사과처럼. 네, 너무 이뻐요. 아주 이쁜 또 홍옥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3개 5,000원 드립니다. 네, 여기, 멘도사입니다. 샌디고가 아니고, 네, 멘도사가 이렇게 있고, 알갱이가 동글동글한 게 너무 이쁘고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수영도 멋있게 흘러내리면서 크는 아이고요. 한번 그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빛이 전입니다. 네, 살짝 가시가 좀 있는 것 같죠? 이런 가시가 있는데 아주 매력 있죠. 이 가시가 아프지 않은 가시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알로에를 살짝 닮은 듯하죠. 네,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색깔은 참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또 여기는 블루 엘프죠. 블루 엘프. 네, 요 아이도 코끝이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네, 거의 다 2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블루 엘프고요. 네,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무조건 세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각각도 가능하고 네, 여기 같은 것끼리도 가능합니다. 네, 이 아이는 넥스죠. 넥스. 넥스도 이렇게 세포트 네, 이렇게 함식하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이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넥스도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오는 넥스도 세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엑설런트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의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꽃이 피는데 너무 이쁘죠. 잔잔한 꽃이 피는 엑설런트고요. 네, 요 아이도 세포트 5,000원이고요. 또 요 아이가 예, 그라노비아입니다. 그라노비아. 네, 그라노비아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지금은 장미 꽃송이처럼 이렇게 연두꽃, 연두빛 장미 꽃송이처럼 이렇게 활짝 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싹 잎을 오므려가지고요. 알사탕처럼 된답니다. 네, 요렇게 생긴 또 그라노비아도 키워보시고요. 두 개, 2,000원이고 두 개, 세 개, 5,000원입니다. 네,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요 아이 백화. 백화는 잔디, 목대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죠. 네, 목대가 생기면서 크는 백화였고요. 이 아이가 하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한 세 포트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는 진주 목걸이죠. 진주 목걸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이 아이도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참 동안 네,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노란색의 꽃이 네, 또 핑크, 보라색으로 또 물도 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예, 뭐죠? 포도송이처럼. 네,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진주 목걸이가 있고요. 네, 와이드, 세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오팔리나가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예, 이렇게 오팔리나 하얀 분을 바르고, 예, 이뻐지고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이렇게. 와, 이쁘죠? 네, 더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살짝 겨울 되니까 물을 좀 빼더라고요. 가을이나 봄 되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오팔리나. 네, 세포트에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샌디고입니다. 샌디고. 요런 아이가 샌디고입니다. 네, 샌디고하고 멘도사하고 좀 약간 닮은 것 같죠? 네, 알갱이가 둥글둥글한 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 샌디고고요. 요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 드립니다. 하나는 2,000원에 드리고요. 여기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여기 밑에 엄청 바글바글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풍성한 샌디고가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우와, 여기는 또 백은무가 들어왔네요. 백은무. 하얀색에 입장 자체가 분을 많이 바르고 있는 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백은무 꽃이 이쁜 아이고요. 이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도 네, 벌써 폈어요. 꽃이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이 이쁜 꽃이 이렇게 백은무 꽃이 폈네요. 네,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네, 꽃이 이쁜 아이랍니다. 벌써 폈습니다. 네, 이 아이도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또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 네, 아주 이 아이도 묵어야만이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요. 초점이 안 맞네요. 예, 묵어야 색깔이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싹 묵었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덴트라 잼. 네, 이렇게 있고요. 요런 아이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노치입니다. 노치. 네, 노치는 예, 지금은 초록하지만 또 묵으면 또 노랗게 되면서 또 핑크색으로 바뀌는 아이. 네,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밥도 많고 얼굴 수도 많고 이런 아이가 2,000원입니다. 세포트에 5,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청구지 묘입니다. 청구지 묘. 청구지 묘도 입장 끝에부터 싹 물이 빨갛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깊숙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 청구지 묘.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아이는 이렇게 세포트 풍성하게 합식해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오, 여기는 나울인데요. 완전히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이런 아이도 세포트 한식 가면 한 중풍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울이 이렇게 있고, 목대도 있고요. 목대도 좋고, 네, 나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을 엄청 올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2,000원짜리, 값어치 충분하죠. 넘쳐나갑니다. 2,000원. 2,000, 3개 하면은 한 중품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게 3개입니다. 요게 세보트. 예, 요렇게 합식하면, 네, 요렇게. 풍성하죠. 나울이 있고요. 나울 세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여기는 또 특이한 아이 왔죠? 네, 특이한 아이가 왔습니다. 흑토이입니다. 흑토이. 네, 입장 끝에는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싹 물을 들이고 있는 게 너무 매력있죠? 네, 털은 또 보송보송한 털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이 아이가 흑토이. 이 아이는 2,000원에 드리고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흑토이도 있고 백토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 흑토이입니다. 까만색으로 물드는 아이. 끝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빨갛게 자줏빛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고요. 흑토이입니다. 흑토이. 네, 3개 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홍미인이죠. 홍미인. 와, 홍미인이 아주 미인 종류들이 진짜 이뻐요. 이렇게 아주 빨갛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네, 목대도 생겼죠. 네, 목대도 생긴 홍미인입니다. 이런 아이는 손가락 화분에 딱 심어놓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네, 이렇게 홍미인이 있고요. 또 여기는 노우입니다. 노우. 노우가 아주 풍성하네요. 네, 이렇게 풍성하고요. 라인 끝으로는 아주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로우입니다. 네, 로우가 있고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목대도 살짝 생겼습니다. 네, 로우는 한번 물이 들면 잘 빠지도 않고요. 네, 키우기도 무난한 아이고, 네, 이렇게 가격도 착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네, 3개 5,000원 드립니다. 여기는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아란타도 물 들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든답니다. 다산의 여왕이고요. 예,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이 정도 사이즈지만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엄청 자구를 많이 올리고 아주 다산의 여왕이라서 자구를 많이 단답니다. 큰 대품으로 금방 되더라고요. 저도 5,000원짜리 하나 데려다 키웠는데 아주 엄청 지금은 대품 됐어요. 예, 아란타가 있고 3개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레티지아죠. 레티지아. 와, 레티지아인데요. 이렇게 막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레티지아. 큰 대품으로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죠. 네, 이런 아이가 이제 3개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 아이가 물들면 빨간색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한번 더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레티지아입니다. 네, 여기는 수잔아이고요. 네, 수잔아이들이 다 꽃이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네, 노란색의 꽃이 피겠죠. 네, 이 아이들이 다 꽃대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 또 묵으면요, 요 바디가 엄청 단단해지더라고요. 단단해집니다. 이 아이 백분도 싹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얀 백분도 올리면서요, 단단해집니다. 네,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수잔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천우엽 변경이죠. 네, 천우엽 변경. 이렇게 입술 라인을 이렇게 딱 진하게 그리고 있는 게 아주 매력 있습니다. 네, 색깔도 노랗게 이렇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천우엽 변경이 있고요. 네,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는 진짜 이쁘죠. 네, 이 아이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네, 프리티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뻐요. 네, 프리티가 있고,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오, 이뻐요. 프리티. 이 아이는 살짝 보니까요, 각몸일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심어져 있습니다. 네, 한 몸은 아니고 각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 아이는 나디칸스죠. 나디칸스가 지금 다 꽃대를 올렸습니다. 나디칸스.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죠. 네, 하얀 메밀꽃 같은 꽃이 피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물이 들면, 입장 자체에 물이 들면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물은 조금 덜 들었습니다. 입장 끝이, 입장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요 아이가. 라디칸스. 이렇게 지금 초록하지만 물 들면 진짜 이쁘답니다. 네, 라디칸스가 다 꽃대를 물고 있고요. 네, 또 요 아이는 빛이 후리대죠. 빛이 후리대. 네, 빛이 후리대도 이렇게 있고. 얼굴이 두 개,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요. 외두짜리도 있어요. 외두짜리도. 이렇게 외두짜리도 있고. 그런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이 우리대. 빛이 우리대도 형광빛으로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지금 빛이 우리대가 있고, 여기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막 크는 아이라서요. 이 아이가 마커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네, 막 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또, 그래서 수영은 또 멋있어요. 수영이.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막 크는 아이들이 수영은 또 멋있어요. 네. 목대에는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목대에 자구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자구가 올라오죠.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목대에 자구 많이 달고 있는 마커스입니다. 네. 요렇게 있어요. 네.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마커스, 오렌지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목대도 있는 마커스도 켜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이쁘죠. 펜댄스. 펜댄스는 또 이렇게 알갱이가 동글동글, 묵으면 묵을수록 동글동글해지면서 백분도 살짝 바르고 또 입술 라인을 싹 이렇게 그린답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 펜댄스도 꽃이 피면 또 노란색의 꽃이 피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 묵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네, 묵은 등이 펜댄스도 켜보시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큼직하죠. 네.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에 줍니다. 네, 이 아이는 오르비 콜라리스라는 아이고요. 네, 오르비 콜라리스가 물이 지금 연두빛이지만 물이 들어오면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제가 이미지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랍니다. 네, 오르비 콜라리스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는 뮤즈입니다. 뮤즈. 뮤즈가 이렇게 목대를 쭉 뽑았습니다. 밑에 또 자구도 올리고 있네요. 네, 목대는 이렇게 뽑고 쭉쭉이 올라갔죠. 키가. 네, 이런 아이들은 다 밑에 있는 입장들을 이렇게 따주고 그렇게 심어주면 좋습니다. 뮤즈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흑개리도 있습니다. 네, 흑개리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금이 보이죠. 네, 금기 있는 흑개리. 이런 아이도 있고요. 2개 5,000원, 3개 5,000원에 드리죠. 와, 이 아이는 또 홍용울입니다. 홍용울. 홍용울 자구를 잘 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자연 군생이죠. 네, 이렇게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분홍용울입니다. 분홍용울. 네, 이렇게 목대, 외목대에서 쭉 올라갔는데요. 밑에도 다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홍용울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남십자성입니다. 남십자성. 네, 약간의 이렇게 입장이 널쩍널쩍 십자 모양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클라슐라쇼 아이죠. 이렇게 탑을 쌓듯이 올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탑을 아주 쭉 올리는 게 너무 매력 있고요. 또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잘 달더라고요. 요 아이가. 네, 이렇게 있고 입장이 널쩍널쩍해서 좋아요. 희성보다 이 아이가 키우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게 희성은 너무 입이 얇고 작아서 자꾸 마르는데요. 이 아이는 입이 이렇게 널쩍널쩍해서 마르는 그런 건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남십자성은 3개 5,000원에 집니다. 네, 이 아이는 앙무죠. 앙무. 앙무도 또 이렇게 2,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한 세네포트 합식해 놓으면 풍성하게 해놓고 길러보시고요. 네, 키우기도 무난한 아이고 잘 크는 아이죠. 앙무 3개 5,000원에 찍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와 이쁘죠. 이 코 루비 틴트. 코끝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네, 이런 아이도 또 가느다란 손가락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 손가락 화분에 이렇게 딱 심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합식하면 진짜 풍성하게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가느다란 손가락 분에 심어서 길러보시고요.
또 요 아이가 수연, 풀일 수연이죠. 와 진짜 잎새가 두툼한 게요. 이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고요. 요런 아이도 싹 예, 가느다란 손가락분에 심어서 키워보시고요. 풀일 수연,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들고 요 아이가 잎새가 엄청 두툼해서 예, 아주 매력 있습니다. 물도 많이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이 예. 이렇게 있어요. 풀인 수연 있고, 3개 5천, 이런 아이가 3개 5천은 너무 괜찮지 않나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고요. 와, 예, 네, 한번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예, 네, 이런 큰 잎장들은 잘라주고, 여기만 딱, 오목하게 심어서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도 이쁘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있는 아이들, 풀인 수연이고요. 네, 여기는 또, 여기는 비치전, 아까 소개했죠. 비치전 있습니다. 또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원켈리? 예, 원켈리라고 합니다. 원켈리. 예, 원켈리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수용이 또 늘어지는 수용으로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요. 연두빛 송아리가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 같이 봅니다. 네, 이렇게 목대가 있고 쭉 늘어지는 수형으로 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원켈리라는 아이고요. 네, 한 두세 포트 합식해서 딱 늘어지게 수형을 늘어지는 수형으로 한번 키워보시고요. 약간 이 아이가 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원켈리라는 아이고, 두 개, 세 개, 오천 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와, 이쁜데요, 요 아이. 청옥이라고 합니다. 청옥. 예, 네, 청옥. 이렇게 생겼어요. 청옥도 참 늘어지는 수용으로 하죠. 예, 네, 이렇게 늘어지는 수용으로 크는 아이죠. 이 청옥도. 예, 네, 청옥이 들어왔네요. 청옥이. 예, 세 개, 오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미니 염자죠. 황금 염자네요. 황금 염자. 네,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황금 염자입니다. 네, 미니 염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네, 노랗게 물들어있는 황금 염자도 3개 5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가 희성입니다. 희성. 희성은 이렇게 입이 작죠. 얼굴이 작죠. 얼굴이 작고 이런 아이들은 살짝 입이 좀 잘 마르더라고요. 물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 물 자주 줘야 됩니다. 네, 목대가 자꾸 마르더라고요. 이 아이 물 자주 안 주면 목대가 잘 마릅니다. 네, 희성은 3개 5천원에 이 아이도 이렇게 3개 정도 합식하면 네,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선스타입니다. 선스타도 또 이렇게 착하게 나왔네요. 네, 별 모양을 하고 있는 선스타. 오, 입장이 엄청 큼직큼직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네, 이런 선스타가 있고 이런 아이도 한 몇 개 합식해서 네, 길러보시고요. 네, 이렇게 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 끝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이고 있습니다. 입장 끝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을 드리고 있는 선스타 2,000원,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노아다육에는 또 이렇게 부자재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다육경입니다. 다육경은 살균, 살충, 해독되는 벌레 퇴치제입니다. 네, 천연 식물액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번에 또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출시된 아이니까요. 네, 요런 아이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또 품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균제입니다. 살균제. 살균제는 7,000원에 드리고요. 네, 깍지약도 있습니다. 요 깍지약은 또 7,000원에 드리고, 여기 요 아이는 펄라이트인데요. 이 펄라이트는 가벼운 돌입니다. 가벼운 돌. 튀겨서 만든 가벼운 돌인데요. 무게감도 줄여주고, 네, 그런 게 좋죠. 그리고 외압토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봉지에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질석인데요. 네, 뿌리가 빨리 활착되게 하는 살짝 그런 도움을 주는 아이죠. 네, 3,000원에 드립니다. 많이 사용하지 말고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여기는 굵은 마사입니다. 대마사. 대마사는 배수층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마사 한 봉지는 2,000원입니다. 네, 중간마사도 있고요. 중간마사는 또 복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소림마사는 복토로도 사용하고요. 또 배압토에다가 마사 비율을 높일 때 사용해도 되고요. 2kg에 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난석도 밑에다 배수층으로 까는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S라이트는, 요 아이는 이렇게 큼직한 봉투에 들어있는 요 S라이트는 5,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재료들이 많이 또 요번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배합토입니다. 배합토. 5kg에 10,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5kg. 요렇게 요 한 봉지 사셔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잔마사 살짝 섞고 이렇게 쓰시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폴라이트 섞고 그러면 엄청 많아집니다. 네, 요런 봉지 한 봉지에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배송은 또 다육이랑 합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